캘리포니아주의 예비선거가 화요일에 펼쳐집니다. 이번 예비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주요 사항들을 김하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선거구 재조정 이후 처음 펼쳐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상하원의원과 가주 상하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카운티 검사장이 선출됩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당내 경선을 거쳐 결선에 진출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당적에 상관없이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에 진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으로 치러집니다. 한인 후보로는 강석희 얼바인 시장이 연방하원 제45지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강 시장은 현역 존 캠벨 의원, 존앱 의원과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 유일한 민주당원인 만큼 무난히 결선에 진출할 것이란 예상이 높습니다. 연방하원 제31지구에는 처음으로 정치계에 도전장을 낸 저스틴 김 후보가 나섭니다. 민주당 소속인 김 후보는 같은 당 후보 3명, 공화당 후보 2명과 경쟁하게 됩니다. 민주당원의 비율이 높은 31지구의 하원의원으로 나서기 때문에 일단 예선을 통과하면 결선 승리를 기대해 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6월 예비선거에서는 공직선거와 함께 두 개의 주민발의안도 투표에 붙여집니다. 개인의 주 입법부 재임 기간을 14년에서 12년으로 축소하며 동일 의회 재임을 12년까지 허용하는 발의안 28, 그리고 담배 한 갑당 1달러의 물품세를 추가 징수해 담배 관련 질병과 암 연구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발의안 29입니다. 이외에도 현행 호텔세 12센트와 쓰레기 매입세 10센트를 현행대로 유지해 도서관이나 공원, 노인복지에 사용한다는 발의안 H와 L도 투표에 붙여집니다. 투표는 화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우편 투표 용지는 투표 당일 오후 8시 이전까지 선거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타운의 투표소는 민족학교와 동양선교교회 등이며 선거국이나 민족학교에 문의하면 가까운 투표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N 뉴스 김하늘입니다.